배우 송중기가 30일 KT 루이더스와 재혼 소식과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동안 그가 침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개된 것이다. 송중기는 이날 팬카페에 오늘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드린다며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KT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며 그녀 덕분에 저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송중기는 이세 소식도 전했다. 그는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돌싱남 송중기가 미모의 영국인, 특히 배우 출신의 영국인 여성과의 열애설은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송중기는 2019년 이혼한 뒤 수차례 열애설에 휘말렸다. 법무법인에 근무 중인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김태리와 두 차례 열애설 등 사실무근으로 끝났으나 지속적으로 그의 사생활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송중기 측은 빠르게 열애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열애를 인정하면서도 영국 국적의 여성과 1년째 열애 중이라는 보도만 했을 뿐 열애설 외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말을 아꼈다. 그의 빠른 열애 사실과 침묵은 두 사람의 결혼설, 임신설까지 확대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나간 이유 중 하나는 열애설 공개 직후 침묵을 유지한 송중기의 태도와 다르게 언제나 자신의 여인 KT와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소문은 점점 사실이 되어갔다. 송중기가 작년 9월 아시아 태평양 스타워즈 대상 수상을 했을 당시 수상 말미 사랑하는 우리 KT의 날라, 마야, 안테스 등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날라는 송중기의 반려견, 마야와 안테스는 KT 루이스 사운더스의 반려견 이름이다. 또한 송중기는 작년 진행된 재벌집 막내아들 미디어 콘퍼런스를 위해 싱가포르에 방문했을 때도 여자친구와 함께했다. 스태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을 뿐 아니라 귀국했을 당시에도 동행했다. 귀국 모습이 담긴 매체 사진이나 영상들에도 송중기 곁에 함께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SNS상에서도 쿨한 연애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포착된 사진이 게재됐다. 쿨한 연애와는 다르게 자신의 여인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고 길게 침묵을 유지하니 온갖 소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오늘 송중기의 열애 사실 인정과 함께 그가 침묵을 유지했던 이유가 풀렸다. 열애 사실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미연예인으로 살고 있는 KT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을 알았던 송중기는 확실하게 될 때까지 신중하고 싶었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여인이 임신까지 한 상황이라면 안정기가 찾아올 때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또한 혼인신고 사실과 임신 사실을 공개하며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 되었음을 공식 선언한 송중기가 활발한 활동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바란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